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세쿼이어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구형맥에다가 설치를 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치할 모델은 iMac 2017 5K 모델인데요. 소노마도 역시 지원이 안 돼서 요 오픈코어 패치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세쿼이어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일단 오픈코어 패치가 필요한데 제 본문에 보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놨으니까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여기 오픈코어 패치 보이시죠? 요거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설치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서 묻는 패스워드는 맥북 로그인 패스워드예요. 눌러주시면 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요 오픈코어 패치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네, 익숙한 화면이죠. 많이 설치해 보신 분들은 여기 크리에이트 맥 OS 인스톨러 요 메뉴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상단에 다운로드 맥 OS 요거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콰이어가 다운로드를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요 세콰이어 다른 거 설치하고 싶으시면 다른 거 누르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다운로드를 시작하는데 용량이 14.5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잠깐 다른 거 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다 보면 거의 다 다운이 완료가 되는데 좀 지루하실 거예요.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항상 이거 설치할 때마다 지루합니다. 네,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떴을 때 예스 눌러주시는 거 당연히 예스겠죠. 그 다음에 인스톨 세콰이어 설치를 하는 거니까 인스톨 세콰이어 요거를 처음에 USB에다가 지금 포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USB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예스 무조건 색깔만 보고 노 누르시면 안 돼요. 예스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다운받은 세콰이어를 USB에 포팅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또 되게 오래 걸려요. 아주 지루합니다. 네, 이렇게 다 끝나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Yes. USB에 이제 패치를 설치를 하는데 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맥이나 아이맥이나 맥북에 있는 메인 디스크에 설치를 하면 안 되고 USB 선택하셔야 돼요. 용량 확인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EFI 파티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USB에 세콰이어를 설치할 수 있는 EFI 파티션을 만들고 네, 여기 끝나면 리부팅을 하시면 돼요. 리부팅 리부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뭐다 아시겠죠? 애플 로고 나오면서 차임 울릴 때 옵션 키를 같이 딱 눌러주시면 멀티부트 화면이 나와요. EFI 파티션 설치되어 있는 네, 요 사과 로고 나올 때 옵션 키를 꾹 누르고 계시면
멀티보트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예전에 소노마 EF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이콘이 많이 보이는데 헷갈려 하실 필요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아마 두개 정도 볼 거예요. 두 개, 세 개. 여기서 뭘 선택을 하느냐 잘 보세요. 저기 macOS 인스톨 저거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거 선택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막 헷갈려서 막 다른 거 누르시고 안 된다 막 이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아이맥에 SSD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드디스크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개 보이는데 네 여기서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 네, 여기서도 잘 보세요. 저기 하드디스크 모양 있는 거 하시면 안 되고 인스톨 macOS 스콰이어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저기 다른 거 선택해서 안 된다. 설치가 안 된다. 실컷 설치했는데 뭐 정지된다. 먹통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설치 시작을 하는데 요 기다리셔야 돼요. 요것도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뭐요 기간 요요 말도 안 나오네. 이 설치하는 요 구간이 끝나면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어요. 부팅이 한네번 정도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 부팅 다시 할 때마다 뭘 건드리시면 안 돼요. 키보드 같은 거 건드려서 선택하는 걸또 다른 아이콘을 선택을 하신다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저절로 자기가 막 껐다가 켜졌다 껐다 켜졌다 이러니까 설치하면서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네, 이렇게 부팅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친숙한 화면,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클린 설치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뭐 기존 데이터 날리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macOS 세콰이어 설치 누르시면 되는데 아마 이것도 설치하다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 다 해놓으신 다음에 하셔야 될 거예요. 안전빵으로 해놓고 해야지. 저는 클린 설치를 권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 유틸리 들어가서 보기에서 모든 기기 보기 선택하신 다음 자기가 사용하는 맥의 메인 SSD 선택을 해주세요. 최상단 루트를 선택해서 지우기 해주세요. 이름은 자기 원하는 대로 적으시면 되고, 포맷도 그냥 있는 그대로 A. 그 다음 디스크 유틸리티 빠져나와서 스콰이어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동의. 자, 여기서 이제 이 스콰이어를 설치를 하는 하드디스크, 뭐 SSD나 하드디스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메인 디스크 SSD에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눌러주세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저 디스크가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아이맥이나 뭐맥 프로 이런 데는 하드디스크, SSD 여러 개 설치하신 분들은 여러 개 나오니까 어떤 게 메인 디스크인지 확인을 하시고 용량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또잘 보셔야 돼요. 괜히 여기서 뭐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 놔두시면 돼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시면 돼요. 지루하시겠지만. 네, 설치하면서 네번 정도 리부팅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시면 돼요. 네, 여기서도 괜히 건드리지 말고 커서 건드려서 옮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네, 이제 설치가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네, 드디어 원하는 화면이 떴네요. 익숙한 화면. 여기서부터는 각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동으로 오픈 패치가 다시 실행이 되는데 요거 꼭 하셔야 돼요. 확인. 맥 메인 디스크에 오픈 코어 패치를 패치해 주셔야 돼요. USB가 아니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맥 OS가 설치된 메인 디스크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치가 끝나고 나서 부팅이 되는데 이렇게 멀티부트 메뉴가 나타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는 부팅하고 나서 오픈컬 패치 실행해서 부트 피커 모드를 디세이블 시켜주면은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가 않아요. 네, 멀티부트 메뉴 없애기 위해서 오픈컬 패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네,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픈컬 패치 실행 후, 네, 여기 하단부에 세팅 메뉴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세팅. 그리고 여기 보면 Show Open Core Boot Picker라고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언체크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패치를 해주셔야 돼요. 밖으로 빠져나가서 네, 다시 한번 맥 디스크에다가 패치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그 처음에 부팅할 때 멀티부트 메뉴가 안 나타나요. 맥 디스크 선택하고 패치. 이 패치가 끝나면 재부팅 한번 하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안 나타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대로 보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정말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부트피커 모드 해제했는데 요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재부팅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잘 부팅이 되네요. 네, 세콰이어 설치 잘 되셨나요? 정말 이보다 쉽게 설명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